조금 모여주시고. 아시다시피 쇠돌이가 육성을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석 부대변인께서, 수석 대변인께서 오늘 쇠돌이의 마음을 목소리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 K리그 마스코트 단장 선거 부반장에 당선된 쇠돌이 당선 소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쇠돌이 수석 대변인 김용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반장이 당선된 쇠돌이 당선 소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지자 여러분, 2022 K리그 마스코트 부반장 당선자, 존보이는 마스코트 기호 2번 쇠돌입니다. 가장 먼저 지지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투표기간 내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반장으로 지지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반장에 올해도 어김없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저 쇠돌이 자신의 패배일 뿐 절대 지지자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투표해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쇠돌이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예,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반장으로 당선된 누구죠? 아길레온,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반장 될 줄 알고 전혀 뭐 다른 사람 이름은 기억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드리고 삼선 반장으로서 우리 마스포트를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부반장으로 임명된 우리 세들과 함께 좋은 사람 그 이름도 모르겠으면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긴 레이스 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나머지 K리그 마스코트 후보님들께도 참 힘들었습니다. 투표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받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50만 인구에서 3등하면 잘한 거예요. 또 한 번 K리그 부반장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사실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부반장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스틸리아드에서 쇠돌이 그리고 쇠순이와 함께 K리그와 포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기들 상당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우리 당원 동지들. 저희가
여러분. 그리고 마스코트 동지 여러분. 저는 매일 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마스코트가 되었니? 퍼마운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속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좋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열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반장이 될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스틸야드를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 이제는 마스코트 본연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즐거움을 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그리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추억을 많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반장 선거에 서셨고 어제도 졌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수요일날 또 중요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본부로서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운 K리그를 만드는데 저의 신념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왜 이래 깁니까? 마지막 놓여 볼게요. 마세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은 동지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내년에 더욱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세돌이가 아닌 세순이가 반장선거에 한번 도전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함께한 우리 당원 동지들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반장 방송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K리그 마스코트 부반장 당선자 쇠돌이 감사합니다.